여러분, 장신구 뽑기 전용 한번 고급 한번 할까요? 예, 10회짜리 아니면 고급 뭐 4번 할까요? 아, 고급 가요? 갑니다. 전용 너너? 그럼 꼬꼬 제발 올전설 가자! 뭐가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. 반가워요, 정현재호님. 아, 전용 별로예요? 갑니다! 이야! 쭉쭉쭉쭉쭉! 네, 유니크, 유니크. 예. 죄송합니다. 유니크, 유니크. 야, 이거 왜 안 떠? 어? 고룡의 발톱? 좋은 건가? 뭐가 떴네요. 자, 한번 더 갑니다. 이야! 이때다! 유니크. 오! 에픽 떴다! 그 마지막에 에픽 주는 거야? 아니면 이제 떴으니까 안 주는 거야? 오, 빙하고룡의 칼날? 이거 전용템 아니에요? 뭐야, 전용템 안 나온다며. 뭐지? 트로피우스 얼음결정? 저도 전용 아니에요? 자, 두 번 더 갑니다. 가방이 꽉 찼어? 아, 그래? 미안해.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잖아. 우편으로 보내주든가. 장비 칸이 없네? 어이가 없네? 뭐가 좋은 거지? 뭐가 좋은 거지? 백금석? 빙하고룡? 뭐지? 모르겠으니까 고룡이나 이거 일단 요즘 갈게요. 자리가 없어가지고. 뭐지? 뭐 그냥 막 넣으면 되겠죠? 잘 뜬 건가? 난 몰라요. 난 그런 거 몰라요. 떴어요? 아, 그래요? 아, 자신 있는 드래곤이 나오는 확률 엄청 희박하죠. 아, 그렇죠. 난 그런 거 몰라요. 아, 죄송합니다. 갈아버릴 거가 구강이나 돼, 저건. 고룡의 깃털? 전용 장비 아니죠? 일단 뭐 갈죠. 감사드려요. 먹고 엄청 기냉. 강화 된 거예요? 왜 이렇게 안 돼, 강화가? 뭐야, 이거. 뭘 갈아야 되는 거야, 이거? 이거 갈아야 되나? 허허, 모르겠구만. 갈아, 그냥. 딱 봐도 꾸져 보이는데. 뭐야, 이건. 전용 옵션 보유? 저기 왜 떴니? 발패고루? 백룡의 보주? 백룡의 보주? 전용 뜨는데요? 요한석? 뭐야? 이거 갈아도 되나? 확 오르네. 씨, 괜히 간 거 아니야? 몰라, 너. 츄츄. 레어 갈아버리기. 아, 레어도 갈아요? 자, 이러면 이제 한 번 더 뽑을 수 있겠네요. 이거 사고 싶다, 이거. 근데 500이네. 저 갑자기 파는 것 같은데. 나 뭘 냈지? 아, 여기 있다. 자, 여기까지 한번 뽑죠. 자, 꼬리! 유니크, 레어, 유니크, 유니크. 아, 에픽죠, 에픽죠. 럭키, 럭키, 럭키. 아우, 태고의 수호자 깃털. 좋은 건가? 뭔가 엄청 뭐 좋아 보이는데. 자, 아, 또 찼어. 아, 이거 왜 뽑냐면요, 여기서 뽑는 걸로 4시 다 껴주려는 거죠. 우리 이제 오후에 4시. 장비 칸이 많이 모자르네. 고령의 발톱 이런 건 갈아도 되겠죠, 그냥. 오, 크리티컬 확률 많이 증가해주네. 어? 어? 이거 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? 어? 여러분! 이거 저 필요한 거 맞죠? 아, 업데이트 이후 파는 거예요? 이거 저 필요한 거 맞죠? 이거 태고 모시깅이 이거. 아니에요?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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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죄송합니다. 미친 거 아닙니다. 얘 강화해요? 얘 강화합니다. 아, 그런데요? 별론가 보네. 후규. 자, 선택. 이건 태고네. 형 왜 구강이냐? 성황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. 또 뭐 넣지? 빙하고룡이 뭐 이거. 이야. 감사드려요. 방어율 증가했네. 방어율만 딥다 증가하겠네. 자, 일단 이거 강화해야죠. 한 번만 더 뽑으려고 해요. 어딨냐? 잠깐, 저 뽑은 거 어디 갔어요? 아, 지금 들고 있구나. 바보 아닙니다. 죄송해요.
자, 유니크 마모, 레어 고릉 발토. 성공! 아, failed.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뽑을 수 있어요. 이거, 이거 가라. 유니크? 레어는 어딨어? 레어. 아, 이게 레어구나. 이것도 전용이네. 전용은 갈기 좀 힘든데. 백룡의 보주. 노에마. 어? 노에마? 어? 나 노에마 있는데? 노에마한테 주면 되겠다. 게이드. 방어율. 방어율. 트로페우스는 뭐하는 애지? 나 이거 이거 버리자 일단. 아 그래요? 아 저 골드 없어요? 아 아까운 거예요? 이렇지 인정. 아 죄송합니다. 자 일단은 마지막 뽑기 갑니다. 제발 에픽 좀 떠라. 얍. 유니크 레어 유니크. 아 에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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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픽. 아 마지막 에픽이다. 아 뭐야 태그 또 나왔는데? 잉? 이럴 젠장? 별로 안 뜬 것 같아요. 아, 아 그렇군요. 추억. 추억이 중요하구나. 자 그러면 이제 슬슬 4시를 껴줄 걸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공격형에는 요런 것들을 키울 수 있네요. 묘한석. 묘한석 있네. 어이쿠 허리야. 이게 딱 하나 있군요. 제가 방관이 뭐가 좋은 거지? 아, 아 그래요? 노에마 껴주려고 했는데 네 골드 모자르니 예, 이따가 갈게요. 여러분 슬슬 한 번만 더요? 한 번만 더? 진심? 레알? 빵구똥? 아, 아 그게 아니지 아무튼 한 번만 더? 노에마도 전설이 좋음. 아 그래요. 나중에 뭐 꼈다가 빼든가 할게요. 왜냐면 지금 당장 낄 게 없어서 인벤칸이 모자른데? 또 갈아야 돼. 지금 돈이 안 될 텐데 이거 한 번 더 하면 너무 꽉 찰 텐데. 방어율만 뭐 이거 방어율만 3개 붙었어? 근데 골드가 8.5네. 참 이거 좋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?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높아? 방어율이 너무 높아요 이거. 방어율만 집도 올리게 생겼네 이거. 회피진간 안 되나? 뭐지? 관은 붙이시면 돼요. 여러분 태고 깃털 발톱관이 흑여서. 아 그래요? 태고 깃털이 이것도 방어율 3의 골드인데 이거 끼면 되나요? 흑여석이야? 흑여석? 흑여석? 흑여석이 어딨어? 아 이게 흑여석이에요? 그러면 여기도 방어율이 붙어있네. 오 여기 이거 방어율의 생명력이네요? 오 대박. 아 생이 너무 낮아져요? 아 그렇구나. 와 이거 뭐지? 고급 흑여석 끼면 되는구나. 방관은 필요 없나 보네요. 아 끼지 말아요. 알겠습니다. 아 네 감사드려요. 그러면 한 번 더 뽑을 준비로 이거 흑여석 방어율 생퍼 붙은 거 네, 강화 갈까요?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? 좀 애매한가 보네요. 라솔란 누구야? 그냥 강화가 되는 거죠? 몰라서. 트로페우스 생명력의 방어율 공격력. 트로페우스가 공격형이야? 방어형이야? 그걸 모르겠는데 깨진 거 필요 없겠고. 아, 그 강하게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래도 20% 밖에 안 되네. 가라. 나이스, 석세스. 생명력 증가했네요. 나이스. 달달하네요. 강화각. 그래요. 다행이네요. 자, 선택하고, 얘도 버리고, 요것도 버리고. 한 번만 더 하면, 이제, 아이고, 페일. 아깝다. 좀 높은 걸 써야 되는구나. 강화가 잘 안 되네. 필요 없겠지, 이런 건? 태고네. 이건 모험에서 뜨는 건데 이거. 생명이 두 개네 근데. 모르겠다. 강화. 아 또 페일. 이제 골드 그지인데 이거 어떡하지? 물론 광고를 보면 되지만요. 여기는 센치찜 사느라 좀 돈 좀 많이 써가지고
나 지금 뭐 할려 했지 근데? 아 뽑기 가봅시다. 마지막 가자! 아 그렇군요. 마지막 가자! 에픽! 에픽죠 에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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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나이스! 전설의 발톱에다가 와 갑자기 연속으로 에픽이 떴네. 깜짝 놀랐네요. 좀 못다 쓰는 거야 근데. 좋은 건가? 뭐 딱히 좋아 보이는데? 오오 확률 9%나 증가해주네. 가자! 대똥팟 vs 대잭팟. 룬의 수호자. 아 이게 10%구나. 아 이게 더 좋은 거구나. 그래도 이게 좀 나쁘지 않나봐요. 몰기지 근데. 일단 이걸 껴야겠네요. 그럼 일단은 무기는 고급 후교석 방어율 2 생명 2 할까요? 여흑시 대잭팟. 땡큐. 그럼 무기는 고급 후교석 방어율 2 생명 2 갈까요? 아니면은 이거 뭐 어떡할까요? 이게 잘 난 것 같기도 하고. 어? 저 발톱기라고요? 어? 저거 껴요? 그럼 변경. 안돼! 이거 이미 03의 방어율 1인데. 아 딜러한테요? 게이드. 아 좋은 거군요. 이거 껴요? 좀 늦어가지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미리. 요거는 요거 껴야 될 것 같기도 하고. 요건 똥인가? 각성 게이지 상승률? 저거 어디다 쓰는 거야? 이런 것도 있네요. 생명 3 증가네. 백금석이 이게 15%인데요. 생명력의 골드 증가네요. 아, 흑여석은 네이시한테. 하나씩 미리 보여드릴게요. 이게 딜레이가 있으니까. 일단 깃털은 전설이 이게 두 개 떴는데 이게 방어율이 세 개 붙었고 골드가 붙어서 저건 좀 바꿔야 되나요, 옵션을? 바꿔야 되면 알려주세요. 그리고 여긴 없네. 뭐야, 이거 못 끼는 거야, 이거? 못 끼어야 되는 거야? 아 발톱은 딜러? 네 알겠습니다. 장착하고. 근데 크리티컬 확률이 없는데 이거 껴도 되는 거예요? 뭐 상관없겠죠? 이야 방어율 몇 퍼 증가한 거야 지금? 이라고 하네요. 그럼 이거는 깃털 백금석 끼세요 일단. 아 알겠습니다. 감사드려요. 그러면 이 정도면 쓸만한가요? 아티팩트는 뭐예요? 아티팩트는 뭐예요 이거? 없는데? 아무것도 없어요. 아티팩트는 뭐예요 근데? 만드는 거예요? 뭐예요 이거? 또 받을 수 있나? 그럼 개이득인데? 혹시 모르니까 줄 수도 있으니까. 주니? 안 주네요. 아쉬워. 이그 신도? 아, 그거 혹시 그 전설 지역에서 파밍하는 건가요? 이거? 여기서? 또 보면 막 이게 주던데. 이거? 이건 방패인데. 아티팩트 카데스. 네. 저 오늘 딱 도착했어요. 카데스. 크, 감사드려요. 우리 오후 4시 좀 센가요? 아, 몸 돌리면 나아요? 그렇군요. 야, 방어율이 34.5%네. 근데 생명력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네요, 이게. 룬도 문제가 있겠지만, 아, 잼도 문제가 있겠지만. 회피율 10% 증가. 아, 회피율이 굳이 필요 없다 생각하신 거구나. 아, 꽤 센 듯해요. 탐험이랑은 안 맞아요? 지륵. 이제 저 감사드려요.